이번에 할 게임은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란 게임이고요. 에디터 추천에 있는 게임이고 지금 게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 게임이 높은 적이 많았죠. 많았군요. 해보니까 나 만들 게임은 적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신기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새로운 시작. 오 되게 느낌 있는데. 살짝 기대되는데? 지금 내 구역 침범하려는 건가? 피자 구울 줄 알긴 해. 모릅니다. 야 친절하네. 생긴 거랑 다르게. 여섯 조각으로 구워와. 저도 피자 좋아하거든요. 전 치킨 햄버거보다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잘 만드는 법. 뭐야 이거는? 아 치즈야? 그 모짜렐라 치즈인가 보다. 잘 발라줘야지 끝까지. 그렇지. 이제 뭐 어쩌라고. 아 옮기라고? 오. 아 달러도 있네. 또 다른 피자에 들어서다니 내 구역을 침범하려는 건가? 다 된 거야? 아, 된 거야? 한 번 더 구워봐. 아, 기름 넣어서 속도 높이라고? 골 때리네. 일로 와서 자르라고? 아, 이리 갖고 와, 갖고 와. 잘 익었어. 왜 반응이 왜 이렇게 좋아? 좋아. 놓으면 바로 잘리네요. 받아 가시고요. 이런 뭐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채식주의자예요. 야채랑 과일을 안 좋아해요. 버섯은 좋아하는데 피자는 별로예요. 오케이. 채식주의자인데 야채랑 과일 안 좋아하고 버섯도 안 좋아한다. 뭔 개소리냐 이게. 아니 잠깐만. 나 재료 자체가 없는데 그냥 토마토는 먹을 거 아니야. 토마토 소스를 거절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일로 와봐.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저 어떡하죠? 재료가 이렇게 없는 게 맞는 건가? 치즈 많이 줄게 그럼. 아 치즈도 싫어하나? 아 몰라 그냥 먹어. 뭐 재료도 없어. 어디서 맞춤 주문이야. 봐봐. 안 잘라서 줘야지. 아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먹어. 오, 야. 이건 뭐임? 치즈 피자 하나요. 소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소스 안 넣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케이. 소스는 어떻게 넣는 건데? 아, 소스 어떻게 넣는 건지 좀 알려주고 시작하면 안 되나? 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아, 이게 소스인가 보다. 아, 많이 넣어줄게. 아, 이거 많이 넣으면 돈이 주는구나. 그래도 많이 넣어줄게. 재료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되게 신기하게 나가네. 자 마진이 얼마 남나 볼까. 한 3달러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3달러면 얼마? 3천원인가 한? 3-4천원? 이쁘게 잘라서. 아 피자 먹고 싶다. 이거 뿌려주면 됨? 이거 왜 있는 거임? 받아. 어, 야, 적자. 페페로니 싫어요. 오케이. 걱정 안 해도 돼. 페페로니 같은 거 없어. 뭔가 돈이 막 들어왔다. 잘. 자, 됐다.
많이 아꼈다. 아, 1달러?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게임이 버그로 터져가지고 하나 놓아줬거든요, 급하게. 약간 힐링받는 게임 필요했어요. 잘 됐어요. 나 쇼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아, 피자 게임 합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아, 뭐잘 나오는데 불빛이 꺼졌는데 좀? 치즈로 부탁해요. 왜 이러지? 내가 하주 갖고 놀아서 그런가? 야, 구나 줬어? 설마 소스는 빼고 달라는 그런 거지 같은 욕은 아니겠지? 아, 피자 먹고 싶다 나도. 오늘 피자는 시켜 먹어야겠다 이따가. 그렇지, 먹어. 병맛이에요?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댓글이 있었는데, 여기 게임 깔기 전에 번역이 그러면은 댕게임인가 보다. 외국 게임인가 보다. 자, 이쁘게 잘라서 넘겨줍니다. 아, 내가 너무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이거 애플레이어로 돌리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을 애플로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 PC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길래 깐 거기 때문에. 정산. 더 많은 팁. 오케이. 어디? 오! 페페로니. 야, 잠깐만. 이거 하면은. 와, 재밌겠는데? 장식. 수리할 건 뭐야? 벽, 바닥. 오. 오늘 좀 즐길만한 거 가져온 거 같은데? 소시지. 다음날. 가자. 나는 이제 소시지와 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오케이. 잘 됐구만. 토핑이랑 치즈 얹어서.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페로니, 페로니. 페페로니 얼마나 할까? 야, 돈 됐다 많이 쓴것 같은데, 지금 방금. 자, 이렇게 줘야 된다고?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야, 소리 좀 봐. 맛있겠다. 나 페페로니 제일 좋아하거든, 저든. 기본이 최고가 아닌가. 피자판이 두 개가 됐네? 이렇게 빨리 구워져? 약간 뷔페에서 토스트 굽는 느낌인데? 야, 잠깐만. 에이, 어디 갔어, 야? 잠깐만! 줄이 없어졌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토핑 보고 하면 되지, 야. 공항 왔나봐. 자, 먹어봐! 그렇지! 오케이! 소시지도 뿌려달라고 그랬죠, 지금? 오케이. 따라온 땅콩만 건방지게 바라는 게 많군요. 바라는 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꼬마도 손님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가자. 완벽해. 소시지가 좀 작네요, 생각보다.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 생각했는데. 들어와. 가자.
야 뭐야 이 괴물은? 마카로니 피자요. 마카로니. 시골 장사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많이 썼나? 마카로니 피자가 뭐냐 근데? 이거 나 처음 먹으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마카로니야. 순간적으로 페페로니인 줄 알았는데 마카로니네. 당황스럽네요. 토핑 없으니까 보기 힘들다. 먹어. 야! 오케이 오케이! 소시지에 치즈. 아 소리 좀 봐. 너무 찰져. 가라! 좀 떨어지는구나. 늦게 나오면은 참어.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법이야. 먹어. 오 예. 다음 페페로니 소세지 하나요. 뭔 개소리죠? 페페로니 소세지 하나? 치즈는 필요 없냐? 아 왜 이렇게 그지같이 나와? 아 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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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이거 피자야. 어 이건 토마토소스 바른 식빵이 아니야. 뭔 소리야? 가자! 중요한 건 비율 아니겠어? 소재가 작으니까 하나요라는 게 설마 하나씩 넣어달라는 건가? 에 설마. 가자. 아 뭐야? 졸라 까다롭네. 오늘 번개 없어요. 피망, 양파, 올리브, 버섯. 야 나도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나 아침도 굶고 지금 켰거든요. 배고프다. 오케이? 뭔데? 피자 옆에서 멋진 피자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이패드를 들으니 국제 피자 챌린지에서 이겨서 보상을 받고 피자 사업을 멋지게 키워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와. 다음. 두 조각으로 달라고? 페페로니의 피자 뭐? 야, 너 뭐라 그랬냐? 어, 그래? 페페로니 소시지 같이 달라는 거지? 알았어. 어렵지 않은 부탁이구만. 이제 막 나가는구만 아주. 잠깐만 어쩌지 이거? 과부하 왔는데 나? 아니 이거 이렇게였어. 여섯 조각이니까. 물론 여섯 조각으로 달라고 안 했지만 남북통일 비자다. 가자! 몰라 나도. 두 조각이라 그랬지? 오케이 나와봐. 두 조각 맛있게 먹어. 그렇지. 하나 페페로니의 소세지 하나 네 조각으로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좀 만들어놔. 페페로니에 소시지 하나? 잠깐만 나 미쳤나봐. 감각이 없어. 가운데 하나! 가라! 열심히 가. 아 나중에 하자 저건. 그렇지. 내조각이 됐죠? 너무 미개하게 잘랐다. 아 니가 하나 달라며. 아 피자 하나 달라는 말이었냐? 치지 않는 패비요? 패벌라 뭔 개소리야. 야 먹어 이거. 나 바쁜 사람이야. 장사할 때 방해하지마. 짜증나니까. 야 뭐하니? 아 6조각이지? 피자 가게 피자를 먹도록 해. 아 치즈 없는 페페로니? 아 그 뜻이에요? 골 때리네 이거. 아 내 아까운 피자 버렸어. 나 어떡할 거야. 아 뭐하니.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야 집바꾸에 하나 빼! 됐어 늦었어 이미. 하나 정도 더 팔리겠지 뭐. 몇 조각 그런 주문 없었죠? 맛있게 먹도록 해. 그렇지. 야 뭐야 1달러 남은 거야? 너무 짜잖아. 아 순수익 마이너스 10이네. 미쳤네. 파산이야? 잠깐만 야 다시 뭐 카운트 돼있네. 피자 하나 주세요. 오케이 그냥 피자 하나 달라는 거지? 치즈 피자가 아니라 그냥 피자. 아니야 피자를 적당히 주자 그러면. 어때? 맛있겠지? 얹어봐 좀. 빨리 줄테니까. 어디보자.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먹어. 오우 예. 마카로니 피자요. 마카로니 그냥 페페로니 주면 되지 않을까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게임을 하다니.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이다. 맛있게 먹어. 오 예. 페페로니 소스 없이요. 오케이. 야 골 때린 놈이네. 큰일났네. 무슨 맛일까 소스 없는 페페로니는. 궁금하다. 이상한 주문 들어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제 또 실력으로 커버하죠. 피자력으로. 함부로 소스 바르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있지? 꺼놔야 되나 평소에는? 전기도 못 내나 설마? 그 정도야? 아 잠깐만 이거 곤란한데?
아 이거 좀 많이 곤란한데 이렇게 되면? 아니 아니 안 곤란해 안 곤란해. 자. 어우 야 웬일이야 미쳤는데? 주문은 제가 볼게요 이제부터. 소시지랑 페페로니 뿌려주세요. 미친놈. 둘중 하나만 먹을 것이지.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뭐 그만큼 돈을 많이 주겠지 뭐. 아 소리 너무 좋아. 미쳤어. 미쳤어 소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라. 나와라. 살짝 익은 느낌 난다 보기에. 뭐가 왜 띠링거려? 솔직히 띠링거릴 만한 피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자. 야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먹어. 어, 야. 좋은 피자야. 아직 부족하다. 다음 날. 장사도 힘들구만. 잠깐 반반 피자라고? 반대편에 사는 놈이구만. 있어. 치즈 반 페페로니 반으로 부탁해. 주술일이잖아. 튜토리얼 따위한테 돈을 쓸수 없다. 먹고 꺼져라. 야, 빵. 야, 노릇노릇해 지는 반. 죽어. 자, 맛있게 먹어. 오! 만족하는데 아주. 페페로니 반, 소시지 반으로 주문해도 될까요? 2등분 해주세요. 오케이. 이등불이라니 좋구만. 올려. 시간 그렇게 잘 잡아먹는데 이 게임? 받아라. 도좀 돌려보고 싶은데. 어 그렇지. 좋아 죽죠 아주. 다음. 반은 오케이. 문신중 좋고요. 쉬운 주문 좋아요. 반은 페페로니, 반은 피자. 피자가 얹은 다음에 반만 페페로니 얹어주면 된다 이거 아니야? 간단하네. 가라. 하나 더 개방. 나왔니? 가라. 야,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그렇지. 한명 남았네. 다 팔면 이제 대회 나갈 수 있나? 치즈 반, 페페로니 반. 페페로니, 페페로니, 페페로니.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손님 오겠지 뭐. 발라두자. 그렇지. 난난나나나나. 난난나나나나나.
됐어, 가자. 그렇지. 미션 클리어. 두 번 구워주세요. 어, 오케이. 미기언이었어. 치즈만 페퍼론지 많이 됐죠? 얹어라 치즈를. 하나 둘 셋. 하나 마지막 장사 될 것 같은데. 받아가. 돌리는데 두 번 들어간다. 야 15분씩 시간이 미쳤어. 야 두 번 구워주는 건 참신하다. 저런 거 주문하는 손님이 있구나. 잠깐만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됐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몰라 먹어. 그래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오케이. 버섯이다 버섯. 못 만들고요 다음날. 다음 피자 라이벌 몽몽. 다음 페페로니 소세지 하나요. 오케이 페페로니 소세지 하나요. 가라. 대지 번호 이거 뭐냐고. 에너지 저거 수리해야 되나 보다. 내구동가 보네. 수리할 돈도 아껴놔야겠네 그러면. 야 이 게임 위험한데. 뭘 점점 나아져. 씨, 잘해줬는데 버릇없는 녀석. 소스 없는 치즈요. 작은 조각을 원하면 여덟 조각을 잘라주세요. 오케이 건방지게 여덟 조각이라 이거지. 소스 없는 치즈라니 미친놈이구만. 피자빵이나 치즈빵이나 사먹지 그냥. 여덟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여섯 조각 여덟 조각 받아! 오케이! 페페로니 피자 하나 주문할게요. 어우 마운틴 레슬러신가? 맛을 아는구만. 진통 페페로니라니. 체드TV 얼마까지 주는 걸까? 제대로 진짜 잘 만들면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무리야. 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가! 완벽해. 다음 아 죽다 내가. 까짓거 손님 오시간에 온거 맘에 안들지만 어쩔 수가 없구만. 새끼 이제 불평할 것 같은데 불안한데. 됐냐? 먹어. 돈 주워야 된다.
소세지 5분에 두 번 돌려주세요. 건방지게 5분 두 번이라니. 아 너무 작아서 얼마나 얹어야 될지 감이 안 와. 가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 어, 이 마지막 손님이네. 손님 도망가겠다 야. 뭘 장사 끝날 때 오면 안 돼. 쟤가 나쁜 놈이야. 장사한 사람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그냥 피자야 이씨. 어 깜짝이야 뭐야. 광고 좀 봐라. 안녕하세요. 아 힘들게 산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수리는. 아 장식 수리하면은 아 장식하면은 날짜 가네. 다음. 손님 치즈 하나요 평범하고 간단하게요. 알았어. 아 미친 게임. 가장 어려운 거 시켰구만. 평범하고 간단하게. 미용실 가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하는 것만큼 어렵구만요. 치즈로 달랬죠? 소리가 안 나냐? 그렇지. 나 벌써 치즈까지 얹었는데 시간 돼버렸네? 대단하구만. 먹어! 맛있게 먹어. 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건방지게 커트 안 한다 이거지? 내 유일한 재미를 빼앗고 있어. 악마 같은 녀석이야. 예쁘다 아주. 두 번 거야 되죠? 두 개 얹어. 하나만 바르고. 그래 혹시 모르니까. 두 건! 아 게임으로 힐링 중입니다. 아까 스카이림을 말아먹었거든요. 어 버그 때문에 게임이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돌렸는데 엄청나게 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회차 마무리 돼버렸고요. 오케이! 다음! 페페로니 치즈 소시지 넣어주시고요. 다른 한 피자에는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세지를 넣어주세요. 소스도 두 피자에 다 넣어주시고요. 네 조각으로 해주실래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개놈의 새끼. 하나는 치즈 없이 하라는 거죠? 빨리 한다. 치즈 없이라는 피자가 존재할 수 있냐 이 세상에. 근데 신기하네. 내 조각에 기습 공격 따위로 날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야. 두 번 거 달라 그랬니 혹시? 아 웰돈이랬지? 얹어! 그렇지 같이 가자고. 왼쪽이 주문 내역이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네 번인데 내가 너무 거지같이 해버렸다. 가자. 두 판이야. 아 뭐야 소세지 없이 소세지요. 알겠습니다. 소시지가 없는 소시지라 이거죠.
저런 주문에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용사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친 주문을 하루 이틀 받아본 게 아니에요. 소시지 없는 소시지는 소시지를 적게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꺼져. 가끔 있어. 가끔 있거든. 옆머리 자르지 말고 투블럭으로 해주세요. 이런 새끼 가끔 있거든요. 옆머리를 조금 잘라주면 됩니다. 야! 전 항상 웃어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그래? 16쪽 개새 빨리 하자. 시간 없다. 저 새끼 방 저 하루 장사 끝날 때 왔어. 페페론이라 그랬지? 페페론이 16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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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 16쪽 하고 잘라 몰라. 광고비 아낀다고 생각하지 뭐. 들어와 이 새끼야. 잠깐만. 8개지. 여기서 두 배로 잘라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냐? 받아. 팁 받았고요. 좋고요.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나도 안 하는 트위터를. 자, 그거 좀 해야겠어. 남들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점장이 왜 안 하냐고. 해야 된다고. 일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내가 끝까지 안 했거든요. 방송도 있으니까 해야겠어. 어분 소리. 좋고요. 토핑 받아가고요. 다음날 반발의 날입니다. 오케이. 들어와. 그래. 아, 야. 진정해. 공짜 피자 갑니다. 마이너스야. 열심히 얹어야 돼. 좋은 거 받을 수 있어. 좋은 거. 뭐임? 장식용인가? 트러플 피자가 뭐예요? 트러플 피자가 뭐야? 이건가? 미개한 녀석들. 버섯을 몰라서. 다음 발라. 어우씨. 받아가. 그렇지. 이거 딱히 안 맞춰줘도 되는데 토핑 그거. 페페로니 반 버섯 반이 맛있더라고요. 취향을 물어본 거 아닌데. 페페로니 반 버섯 반. 예스. 손님 들어와.
지옥의 피자 파티요. 그렇지. 아, 야, 뭐하니? 아, 아. 촉. 아, 내 피자. 받아. 그렇지. 소시지요. 소시지만 달라는 거냐? 피자가 아니라? 가다가 아직 장사할 날이 많구만. 그렇지. 소시지 피자. 아, 야, 잘못 자르잖아. 여기에 맞춰서 예쁘게 자르자. 그렇지. 가다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허. 쫄깃쫄깃해 소리가. 아, 없잖아 이제. 없어. 문제 없을 것이야. 두 번은 팔 수 있어. 지금의 나라면 두 번은 팔 수 있어. 가라. 헐, 대박. 좋구요. 페페로니 하나 절반은 소스 없이요. 미친 녀석. 이래서 노인을 싫어하지. 아, 그걸 왜 얻니? 가려버려. 가려버려. 빨리 한 손님 더 받아야 돼. 빨리 가. 밀가루 다 찼어. 난 하루에 저거밖에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받아라. 그렇지. 까다로운 주문지지야. 페페로니 하나요. 반은 페페로니, 반은 치즈를 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장소구만. 반은 페페로니, 반은 치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신중해, 신중해, 신중해. 살짝만 걸쳐. 그렇지. 그렇지. 먹어. 좀 이상하게 자르긴 했는데. 아, 눈대 쪽으로 먹어. 그렇지. 갑자기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살짝 아쉬운데. 피망도 있어. 다 넣어먹으면 맛있는데. 나중 가면 되게 어려워지겠다. 물 받아. 커트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진짜 왕창이라 이거지 결론은. 왕창이야, 왕창. 한 바퀴 더 돌려. 빼곡히. 그렇지. 이거 안 익을 것 같은데 치즈. 아니야, 그냥 먹어. 몰라, 네가 주문한 거야. 컷하지 말아주세요. 받아가고요. 빨리 가. 다음 페페로니만 있는 피자 주문할 수 있을까. 오케이. 어, 치즈는 필요할 거 아니야. 치즈는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치즈가 있어야 피자지.
주문 안 들어오면 무조건 여섯 조각이고 기본으로. 들어와 들어와, 피자의 왕이 됐어. 받아가. 아, 야! 졸라 까다롭네. 아니요? 꺼지세요 빨리. 피자 오븐 넣어버리기 전에. 페페로니 피자 하나. 어, 왜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냐? 당황스럽게. 아, 야, 이거지. 아, 깜짝 놀랐네. 큰일 날 뻔했죠? 페페로니 얻는 기계야 이제. 사람이 아니야. 기계가 다름없어. 가져가! 맛있을 것이야. 어, 그렇지. 알리칸테 피자보다 맛있다. 뭔 개소리죠? 먹어 이거. 몰라 나도. 난 준비 시간이야 이제. 반반 날이라면서 반반은 별로 없다. 맞춰 됐어? 아, 얻다 버리니. 먹어. 오케이. 페페로니랑 치즈 반. 소스 없이 오븐에 넣지 말아주시고요. 아, 오븐에 두 번 넣어주시고 오븐에 넣지 말. 오븐에 안 넣으면 안 되지. 미쳤나봐. 맞지 이거? 오븐에 두 번. 아, 내, 나 아직 지금의 나라면 두 번 팔 수 있어. 아, 야,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오, 야, 이거 위험한 게임이야. 등분도 했니? 아니군요. 먹어! 그렇지! 전 여기... 그래! 비즈니스 얘긴 왜 한 거야? 아, 근데 한 손님 더 받을 수 있어! 제발 진짜! 아, 잠깐 뭔 짓이야. 제발 저 도우를 버리게 하지 마! 제발! 아, 장사 끝나버렸어. 그만 나와. 왜 초반에 안 나오더니 갑자기 막 나오냐 이제? 슬슬 중국 진출 계획을 보는 거야? 어, 야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자라라는 단어를 줄임말로 등록했습니다. 어, 5.5예요. 광고 보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도둑도 드나봐. 자물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알아? 하, 피자 자르지 마세요, 페페로니. 오케이. 사실 질리네요. 오늘까지만 넘기죠. 이거 오래 안 나가면 식어버리나? 안 자른 피자 갑니다.
그렇지. 다음. 소시지 프로볼리러가 버섯인가? 소시지랑 버섯 같이 들어가니까 많이 줄 필요 없겠지 뭐. 내가 있는 재료도 선에서 나올 거 아니야? 잘못 잘랐다. 됐어. 받아가. 페페론이라 그랬나? 소시지가 아니라? 페페론 반, 소시지 반. 페페로니 피자 40분 구함. 급처분 반값에. 딴 생각하면서 하니까 안 되는구만. 이거 집중력이 필요한 게임이구만. 받아. 아이고. 받아. 그렇지. 아, 하필 치즈냐? 그냥 씨. 됐지? 정도로 만족하도록 해. 페페로니를 요구하는 손님이 분명 있을 것이야. 난 믿고 있어. 너무 개판으로 자른 것 같긴 한데, 받아. 야! 페페로니 안 드십니까, 아주머니? 아주 맛있는데. 그리고 나온다 이거지? 아직 시간은 있어. 가라. 마우스에 동선을 아낀다 이제부터. 점점 단순해지는데 이제? 슬슬 받아가. 그렇지. 다음 치즈 반 소스 반인 빵으로 해주세요. 두 개요. 이거 쭈꾸미집 가면 피자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피자야. 받아. 페페로니 소시지 피자를 오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개 같은 거. 야! 아, 위험한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다. 들어와. 짭짤 달달한 소시지를 사뒀지. 어, 뭐야? 어! 역시 엄마야. 오케이. 치즈랑 버섯은 같이 있으면 맛이 이상하다.
그 말은 치즈 피자를 달라는 뜻이죠. 이런 놈들 진짜로 있거든요, 현실에. 당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싫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냥 대충 표준화해서 주면 됩니다. 맛있게 먹어. 개새끼. 한 피자에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세지 넣어주시고요. 아, 다른 피자에는 페페로니 치즈, 그리고 소세지 넣어주세요. 두 피자 각각 네 조각으로 해주세요. 어, 둘 다 똑같은 주문이죠? 페페로니 치즈 소세지라 그랬지? 아, 다시. 아, 왜 이렇게 게임 힘들게 만들었냐? 가. 가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아, 불안한데? 내 조각. 들어가. 빨리 나와. 받아가. 어, 그렇지. 한 번에 올라오겠는데 버섯 피자 두 개요. 땡큐 베리 머시. 좋은 생각이야. 버섯은 좋지. 나도 버섯 피자 좋아합니다. 버섯만 들어간 걸 먹진 않지만. 그렇지. 야, 버섯의 크기가 다 다른 거는 반칙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넣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 건 상관없나? 하긴 피자 조각수 같은 거 누가 신경 써? 16조각은 살짝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16조각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망했다. 나 뭔 짓 한 거냐? 먹어 그냥. 맛있게 먹어. 오! 웬일이야? 다음.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오늘 밤 치즈 타운으로 보내주겠어. 치즈 두 바퀴. 두 손 내면 더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면. 지금의 나라면. 아, 바르진 말자.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그렇지. 소스 치즈 부탁해요. 오케이. 소스. 점점 엉성해지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 동네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받아가. 밀가루를 풀어라. 지금이라면은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예이. 그렇지. 다음.
저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아, 하나 버리겠다. 예스. 돈 많이 번 것 같은데? 야, 더블 손님이 짱이다. 팁도 많이 주고 시간도 절약되고 한 15분 정도밖에 더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받아요. 그렇지. 돈이 쌓여 넘치는군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갑자기 것도 없이 피자 팔다가 참교육 당했네 돼지한테. 48. 그렇지, 이 정도는 벌어줘야지. 뭐지, 코스 고장 날 것 같은데 나 아무거나. 야, 별게 다 있다. 올리브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 그렇지요. 좋은 발상이에요. 야, 가지 피자라니 너무 끔찍하다. 난 가지는 튀김 외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지 무침 같은 거 정말 싫어요. 근데 은근 피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븐에 구우면은? 페페론 정도 크기네요. 조금 크다, 페페론이보다. 피자 슬롯이 3개가 됐어. 아니군요. 혹시 안 바른 거 2개 올 수 있으니까 가자. 맛있게 먹어. 그렇지. 예. 씨야, 또 줘. 야,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없이 부탁드려. 네? 알겠어요. 치즈랑 소스만 얹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뭐야? 신선도야? 아, 그냥 양인가 보다? 저건 제한이 있네요. 하긴 구매가 안 되는 거니까. 나중 가면은 이제 뭐 야채도 어떻게 달라 그러면 되지. 알아서 줘야 되나 보다. 예스. 다음. 치즈 반하고 살라미 반이요. 네. 오케이. 어디서 건방지게 장난질을 해. 소스가 부족하다. 치즈 반과 살라미 반. 가라. 들어와. 아, 너무 매가리 없게 잘랐어. 가다가. 그렇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페페로니 반, 소시지 반 주문해도 될까요? 페페로니 반. 위에 덮어도 되네? 괴물을 만들 뻔했어. 가라!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 이제. 아직 3시야. 더 팔 수 있어. 나 시간 이렇게 지났네? 되게 재밌다 이 게임. 되게 재밌다. 야,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도 되게 재밌네요. 게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아하!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오케이. 소스가 없는 소시지가 좋아요. 역시 노소스가 꼭 나오는구만. 노소스전이야. 에이, 많이 준다. 까짓거. 내 조각으로. 야, 100달러 내겠는데, 이미 내 한 달 광고 수익을 넘어갔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넘어갔어. 좋구요. 돈 벌기 힘들군요. 받아가! 하지만 피자는 부족해. 버세로니. 센스 있어. 아, 좋았어. 센스가 느껴졌어. 자르지 말라 그랬나? 이따 굴 때 보면 알겠지 뭐. 들어가. 가르지 마세요. 6시네? 두 개 더 만들 수 있겠는데? 아우, 좋은데? 점점 늘고 있어. 가다가 맛있게 먹어. 두 개 주문해줘, 마지막에. 페페로니만 버섯반 두 조각. 잘 팔린다? 큰일났다. 잘못했다. 아니야, 괜찮아. 커버할 수 있어. 잘 예쁘게 대각선 잘라야 돼. 잘, 그렇지, 예쁘게 됐네. 좋고요. 맛있게 먹어. 다음. 오케이. 불안하다. 이거 한 조각으로 마무리하자. 빨리 잘라서 보내자. 100달러 넘음. 올라가는 게 참 예쁘군요. 받아가. 맛있게 드시고요. 아, 이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다음 마지막 손님 제발. 그렇지. 야! 아! 남는 도우 던져버려. 돈 많이 벌었는데? 그렇지. 이제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 올리브로 삽시다. 소리도 해야 되니까. 아, 망했네요. 어떡하지? 걔가 도둑이었나봐. 바싹 구워주세요. 좋구요.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은 만든 사람이 알아서 잘 맞춰가야 됩니다. 버섯이랑 소시지 됐죠? 바싹이야. 나 하루만 더 한다고 그러고 계속하고 있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재밌어요. 하나만 바를까? 반만? 가라! 나 물 안 줬구나. 아, 아깝다고? 버섯을 좀 적게 넣었나봐 내가. 오케이. 점점 대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쳐서 그래요.
힘드네요 좀. 아무것도 안 바른 거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받아. 그렇군. 오케이. 약간 저런 전신병자들이 있지 가끔. 가끔 말이야.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가라. 페페로니 체제 없이. 오케이. 좋아. 맛있게 먹어. 오케이. 그렇지. 이 소리. 이 소리를 듣기 위해 페페로를 얻는 거지. 피자를 만든 즐거움을 살짝 깨달을 것 같아. 가지 좀 넣어줄까? 아니 취소. 받아가. 그렇지. 오 다리야. 뭐라 그랬어 방금? 나 내 삶이 얼마지 그래서 내라고 했는데. 페페로니 반 버섯 반 해주세요. 치즈 없이요. 오케이. 치즈 없이요가 나오네 갑자기 요즘. 잘 안 나왔었는데. 가자. 아직 5시 반이면은 일할 일이 많다. 치즈 없는 피자는 대체 왜 먹는 걸까? 맛있을까? 먹어본 적 없어 모르겠네. 가다가 생긴 것도 저렇게 맛없어 보이는데. 맛있어? 네가 좋다면 뭐. 다음. 닭 크러스트들로 해주세요. 아 페페로니 피자 하나랑 치즈 피자 하나가 필요한데.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페페로니 반만 얹은 거 두 개. 아니 크러스트라 그래서 크러스트 기능이 있나 해서. 치즈 크러스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나 그게 아닌가? 피알못이라서 죄송. 들어가. 들어가. 아, 야.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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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피자다. 한 손님 더 받는다. 아 뭐야? 맛있겠잖아. 버섯과 소세지. 마지막 손님이네. 잘해줘야겠구만. 소세지. 좋아. 장사할 때 뭐 만들 때 시간 빨리 가지.
남는 게 없어서 문제지. 괜찮아. 그렇지. 아 깜짝이야. 아 씨발 야한 건 저 깜짝 놀랐네. 아, 아 갑자기 팍 훅 치고 들어오네. 오케이. 드디어 피망을 살 수 있군요. 피망까지만 사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되게 재밌네요 게임이. 되게 재밌네요. 푹 빠져서 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니까 뭐 굳이 만드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테니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